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위원에서는 이 임상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개인 교습이라든지 각종 DVD라든지 또는 교재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임상 강좌 174번째 시간입니다. 좌측 세분 레프트 인규어널 부의 반응성 임파절 정제, 리액티브 림포노드 엔라지먼트 증례입니다. 60세 여자분인데 일주일 전부터 좌측 서해부에 통증이 없는 작은 결절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럼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 인규어널 부분에 이렇게 오발한 종괴가 제이컬 종괴 보입니다. 내부에는 조금 두꺼운 보혈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측의 그 동맥이죠. 경부에 있는 동맥이고 여기에 오발한데 직경은 1.2cm 되고 내부에 중심 고혈코가 있습니다. 림프노드 하일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작은 것도 멀티플하게 이렇게 2, 3, 4가 전부 다 그 림프노드입니다. 그리고 림프노드에는 이렇게 하일룸이 다 에서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 페리필에서 들어온 혈류가 보이지 않고 경계가 스무스하고 제코이고 하일룸이 유지되는 걸 봐서 이거는 전부 다 양성 임파절 종괴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원형의 제코에 림프절에 선상 보혈코가 보이는 림프절이고 림프절은 제코이고 림프절 문부에 선상 고혈코 보입니다. 요거는 좌측 장골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림프절 말고 다발성인 작은 림프절 종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일 때는 반응성 비나인 림프노드 엔라지먼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초음파 후에 물어봤더니 환자가 최근에 조금 염증이 다리 부분에 하지 염증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좌측 서해부의 반응성 림파절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